네, 다양한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감각 요소는 시각, 그 중에서도 색깔이라고 합니다. 미국 컬러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요, 어떤 대상에 대한 첫인상은 대개 90초 안에 결정되는데, 이때 90%가 색깔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색채 과학,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네, 색채 과학은 우리 눈과도 표현 방법만으로는 이 한계가 있는 이 색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해서 숫자라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어떤 색으로 인지되고 인지된 색이 이 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색깔은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열정과 혁명, 불과 위험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빨강은 피와 생명의 색으로 힘과 적극성을 상징합니다. 또 순결과 지혜, 추위를 연상시키는 흰색은 시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런 색깔의 이미지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도 공간별로 서로 다른 색깔을 사용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각 색깔의 이미지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도 공간별로 서로 다른 색깔을 사용합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 색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고 있죠. 이런 흐름에 맞춰 한 페인트 회사는 국내 최초로 컬러 서비스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컬러를 선정을 해주고 감성에 맞고 연령과 세대를 맞는 그런 색상을 저희들이 선정해 줌으로써 고객의 가치 상승과 함께 개성 있는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또 낡은 집을 실내 공간을 리폼하는 그런 데코레이션 서비스 전문점으로 뉴비즈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공간별로 어떤 색깔이 주요하게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이쪽은 주방을 꾸며놓은 쇼룸의 공간이고요. 소화계통에 좋다는 옐로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식욕을 돋구는 오렌지를 사용하여서 벽한면한 면을 배색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배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도 주방에 어울리는 소품을 사용하여서 전부 다 이제 벽을 통째로 한 번에 팔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 같이 기획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고채도의 색깔이 주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식욕이 왕성해질 것 같죠? 네, 이쪽은 거실을 꾸며놓은 쇼룸이고요. 거실이 자칫하면 지루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로코코 레드라는 팬톤 페인트를 사용하여서 거실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거실에 활력을 돋울 수 있게 그렇게 꾸며보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파는 레드의 반대 색상으로 보색 개념으로 그린을 사용하여서 좀더 생기발랄한 공간으로 디스플레이해 보았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의 만남으로 거실은 이렇게 한층 더 젊어지고 생기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아이방을 꾸며본 공간인데요. 울트라 마린 색상을 사용하여서 집중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아이방을 꾸며보았고요. 블루 색상이라고 하면 집중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울트라 마린을 사용하여서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방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더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고 더욱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이 색깔만 바뀌어도 공간이 확 달라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색채 전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색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컬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제품이 나왔을 때그 제품에 맞는 색상을 만들어주거나 또 상품을 기획할 때도 디자인에 따라서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섀도우 색깔이나 립스틱 색깔에도 컬러리스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나 간판, 건축 외장의 색깔을 결정할 때도 컬러리스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색채의 중요성, 이 색채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